안녕하세요. 이제 틀었어요. 아, 네. 근데요, 뭐, 먼저 틀기 전에 보니, 뭐, 남편이, 뭐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운다 그랬는데, 당신 성격 만만치 않아. 당신 성격 좋다고 생각하냐? 안 좋잖아. 까딱까딱 맞지 마세요. 그쵸? 당신도 끝까지 남편 이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당신도 남편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남편은 그냥 내 와이프가 한 번만 나한테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남편을 잠시 들여다 보니까. 근데 한 번도 져준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노릇을 하려고 남편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되는 게 없는 사람한테 당신 입으로 다 까먹잖아요. 잘 하다가도. 남자면 남자 구실 똑바로 해. 가장이면 가장 구실 똑바로 해. 돈을 벌려면 똑바로 돈을 벌어와. 술을 적당히 처먹어. 막말하잖아요. 당신 안 하면. 안 그런가요? 안 그러는데 아니요? 해요. 말로는 안 하는데 해요. 그리고 당신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나와요. 아 맞아요 그대로 나와요. 말로는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오늘은 내가 당신 남편 편도 아니고, 당신 편도 아니야. 나는 무당, 중간에서 점을 맞은 무당 역할 뿐이고, 뭐 장신에 산바람이 나서 둘이 이렇게 싸웠어. 이렇게 하면 돼. 끝나. 그러나 당신 둘의 마음을 합쳐서, 쓸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하고 안 헤어질 거잖아요. 못 헤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 남편 역시 당신하고 못 헤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당신한테는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을 거야. 고집 장난 아니에요, 당신. 두손두말 다, 들 정도로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본인 성격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남편은 고집은 세대, 정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은. 근데 너,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한다 치더라도 얼굴에서 다 난다고요. 남편이 술 한잔 먹으면 술값 자기가 낸대요. 돈도 없으면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술값을 우리 집 내일 생활비 해야 되고, 뭐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하는데, 돈도 못 빼면서 네가 술값 왜 주냐. 언니는 하나 꼭,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따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쩔 때는 신랑도 숨이 막히잖아요. 그쵸? 그냥 당신 신랑은 오직 당신의 소유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편하고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인정해서 고맙네. 맞아요. 내가 왜이 말하냐면,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고, 애기 아빠란 말이야. 애기들 앞에서 그만 남편 무시해. 그 이쁘장하고 생겨가지고, 한번 꼬라보면 있잖아. 눈깔에서 있잖아. 독사 눈 나와. 아니야? 맞잖아. 이것도 당신 성격이야. 점을 보면서, 조용조용 온 사람은 조용조용 점을 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난 사람은 그 사람이 늘, 이 화에 쌓였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격이 은근히 급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예. 그래서 당신 남편이 5분이라도 늦으면은, 여기 이 가슴에서 막, 이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이게 막, 무언의 에너지가 나와요. 좋은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니라, 독서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남편한테 다 퍼버려, 퍼부어는 거야. 당신 신랑이 회사에서 쉴 공간이 없어라. 집에 들어와서도 쉴 공간이 없어라. 어디서 쉴 건데 한번 물어보자. 어디서 쉴거쉴 건데? 한 번이라도 그 생각 해봤어? 안 해봤지? 그냥 이왕 애기 낳고 사는 부부라면 그냥 어차피 내 남편을 안 버릴 거면 뭐 벌 거면 뭐 어쩔 수 없고, 벌 거면 뭐 이파사파 다. 그리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버린다 치더라도 연락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나 당신은 애기 신랑하고 신랑 이혼할 생각 없어. 왜? 항상 신랑한테만 비맞추래. 그러니까 어디 신랑 욕하려고 그래. 번이라도! 그냥 하는 말 하지 웃지 마. 내가 신랑 한번 비맞춘 적 있어? 있죠. 없지? 그래놓고 어디 신랑 욕하려고 폼 잡고 있어. 한 번이라도 신랑이 당신한테 남편 대접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요건 있잖아요. 내가 하고 해놨을 때 하고 그때 요구하는 거지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 네. 응? 한번 물어볼게요. 그 회사에서 지친 사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어? 뭐 술을 한잔 마실 수가 있다면 그냥 소주 한 잔에 뭐 닭발 뭐 안주에다가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혼자의 생각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식이 세 명이에요? 둘이요? 하나 지웠어요? 그래요? 원래 세 명이었는데 둘이네? 둘. 아. 맞, 그 연애할 때 한번. 그러니까 세 명이라고. 아, 맞네. 그쵸? 부부의 사는 자식이 세 명이라고 한 명 지운 거 맞지? 네, 맞아. 어? 연애했을 때는 신랑한테 그럭저럭 잘하고, 그리고 신랑이 성격이 당신하고 조금 날카롭지만 신랑이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성스러운 면에 약간 사오정 같은 면이 있어요, 신랑이. 그 사오정 같은 면 때문에 그렇지 사람은 착해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당신은 다혈질적이야. 어? 신랑한테 물 갖고 오라 그랬어. 약 먹으려고. 약 갖고 오라 그랬어. 물 안 갖고 오면 개만 일치는 거야. 너는 그거 유만 갖고 왔냐. 그런 식으로 신랑 무시한단 말하는 거야. 응? 왜? 내 집에서 무시하면 밖에서 신랑 무시당해요. 그렇죠? 응? 왜 고기만 까딱까딱하게 해? 아까 신랑 맞아요. 아? 맞아. 응? 신랑 그만 기죽여. 어? 정말로 나 같으면 있잖아. 당신 있잖아. 얼굴 한 대 좁혔을 것 같아. 얼굴 앞에 딱 막 대드는데 그것도 아침에 출근한 사람 얼굴 앞에 딱 대드는데 그 신랑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안 때린 거. 안 그런가? 어? 그리고 똥한 좀 물어봐. 부동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이 씨발 마스크를 벗든지 대답을 하든지. 네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응. 부동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응.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예쁘게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 당신도. 네. 당신도 돈을 꼼꼼히 쓰는 성격이라고. 기분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하라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벌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신랑 수입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벌어오나?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런 데서 기좀 그만 죽여. 볼 때도 한번 벌어져. 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당신 선압수도 51살 되면 51가 안 넘었으면 모르고 안 됐으면 선압 하나 없이 51 되면은 당신 문서 하나하나 쌓여요. 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그 문서를 내가 융자를 내서 사놨단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원을 올리고 1,000원짜리 문서를 융자를 내서 사놨단 말이야. 그게 올라.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나 큰 덩어리는 당연히 떨어지지가 않아. 언제 떨어지냐? 50 넘어서 떨어져. 응? 왜? 또 신랑 더 욕 좀 해보지. 또 물어볼 거. 물어볼 거. 아, 아니 남편 그 뭐지? 무슨 닭꼬치 있잖아요. 닭꼬치. 닭꼬치 이런 거 장사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기죽이지 마시라고요. 어, 어? 미리 뭐든지 당신이 안다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하기도 전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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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당신 엄마고 신랑 초등학교 4살짜리 아니 초등학교 4살짜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야. 당신이 말로 보이지 않는 해초리는 맨날 때려. 어? 그럼 애기가 대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대들면 대든다고 뭐라 그러고 아닌가? 맞아요. 물장사가 나요 아니면 그게 나요?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장사 괜찮아요? 똑같은 거라고. 그건 올해는 하지 마. 아 커피숍 이런 거? 올해는 하지 말고. 올해는 하지 마. 아까 내가 했지? 그건 아이가 안 됐다면 50대사라고. 아 50대서? 네. 알았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비웃는 목소리야? 저요? 응. 안 비웃는데? 그 목소리 곤차? 네. 됐죠? 네네. 그러니까 내 신랑만 내가 끌고 가려고 신랑 강아지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내 끌고 오려고 생각만 해. 그건 아니잖아. 근데 한 가지 더. 당신 신랑은 못 버려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사랑하거든요. 여기서. 제가요? 예.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법을 내가 끄집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이하라고 당신을 혼내킨 거예요. 하이하라고. 당신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내 신랑을 사랑한지도. 알겠어요? 네.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내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러나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당신 비유 맞출 사람 당신 신랑밖에 없어. 그래요?